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훈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리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리드. 저도 양강 이제 리드를 찾고 이제 악기 연습을 해보면 참 저한테 맞는 리드가 몇 개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것만 잘 이렇게 컨트롤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소리로 바뀌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는 사실 우리 색소폰의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이죠. 네. 얘를 뭐를 쓰냐, 어떤 거를 쓰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이나 내가 갖고 있는 파워, 이거에 맞는 적절한 리드 사용, 그리고 그 내 피스에 맞는 리드 호스, 리가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환상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지면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럼 나한테 맞는 리드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보통 선생님들 이제 리드 사시면 뭐 다섯 개짜리 리드도 있고요. 열 개짜리 리드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호스가 일단은 뭐 2호, 뭐 3호, 뭐 4호 반, 뭐 2호 반, 뭐 어떤 거는 뭐 그런 호스가 없는 것들도 있고요. 예, 네, 그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리드를 쓰시든지 간에 이제 악기사나, 그리고 좀 배우시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선생님은 몇 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천천히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그리고 일단 리드를 불어보시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 까가지고 딱 껴가지고 불어봐서,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그것만 부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시고, 리드가 10개잖아요, 그쵸? 리드가 10개면, 리드 다 10개를 다 까보셔야 돼요. 다 까보셔가지고, 내가 10개가 다 달라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 이 리드 10개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0개 사면요,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네. 안 맞거든요, 저는. 뭐, 아니, 누구한테 주던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리드를 이제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다섯 개짜리든 열 개짜리든 일단은 다 까세요. 다 까셔가지고 그리고 그 리드를 하나씩 다 불어보셔서 내가 불었을 때 편해야 돼요. 네. 뭐 만약에 저 옆에 있는 사람이 3호를 쓴다고 해서 나도 3호를 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악기를 불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호흡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달라요. 피스도 다르고요. 세팅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3호 쓴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3호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호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10개가 있잖아요. 그쵸? 10개 중에서도 조금 얇고 약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좀 두껍고 센 게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10개짜리라 그러면 내가 10개를 다 불어보시는 거예요. 다 불어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다 불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리드 순서대로 10개를 딱 순서대로 이렇게 놔보세요. 10개 정도를. 그리고서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한 30분 정도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어보세요. 저는 조금 바뀌더라고요. 똑같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변심이 생기거나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1시간 정도 놔뒀다가 다시 불어봐요. 그것도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10개 중에 1등, 2등, 3등만 씁니다. 그 중에서도 1등, 2등만 거의 쓰고요. 3등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죠. 예. 나머지는 버리냐? 뭐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걸 막 깎아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깎는 리드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잘 그건 별로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10개 쫙 깔아놓으시고 나한테 맞는 리드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나한테 맞는 리드는요 일단은 악기를 딱 불었을 때 편해야 돼요. 진짜 되게 악기를 딱 불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내가 온 몸에 힘을 막 이렇게 줘가지고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좋은 리드가 아니고요. 편안하게
편하게 환투 소리가 잘 날 수 있게. 네. 아 맞아요. 리드는 제가 강의했죠. 네. 뭐 치모를 이렇게 빠져도 돼요. 저는 치모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지근한 머리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리드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한테 맞는 리드가. 그리고 피스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한 리드 가지고 그 피스에 다 끼는 게 아니라 또 그 피스마다 또 리드가 또 다 스태핑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피스가 하나만 있으시다 그러면 그 피스 하나에 리가 그 맞는 리드 그것만 쓰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피스가 여러 개가 있다. 뭐 하드 피스도 있고 메탈 피스도 있다. 그러면 하드 피스 용 하나, 메탈 피스 용 하나. 또 하드 피스에서도 뭐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럼 그거에 맞는 리드들 호수가 바뀌어요. 만약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셀마 컨셉이라는 리가처를 쓰는데요. 여기 이 리가처에는 저는 3호를 써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3호 반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걸 3호 쓰는데 다른 어떤 시스타라는 피스는 3호 반을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호수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리드를 찾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 그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리드 있으면 좋은 리드도 껴서 한번 써보시고 뭐 되게 유명한 리드도 되게 많잖아요. 뭐 반도린이라는 것도 있고 뭐 브랜드 되게 많더라고요. 브랜드 뭐 리코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엄청 많죠. 브랜드 리드 되게 많은데 지금 딱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여튼 리드가 어떤 게 좋은지, 예, 리드가 어떤 게 좋은지도 한번 더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호 반 정도를 전 추천을 해드리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호 정도, 예, 3호 정도. 2호 반도 괜찮아요. 예. 뭐 좀 여성분들 좀 힘드시다 그러면 2호 쓰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악기를 부는데 너무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센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리드를 한번 바꿔보시면 조금 바뀌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하고 불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 문제라기보다는 리드를 한번 체인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리드가 두꺼워가지고 더 울림이 좋고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내가 일단 악기 소리에부터 나야 뭐 울림이 나든 말든지 뭐가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리드 고르시는데 10개를 아끼지 마시고 예, 아 리드는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개 쫙 깔아 놓으시고 5개 쫙 깔아 놓으시고 거기서 내가 맞는 1, 2, 3, 4, 5번 해가지고 앞에 한두 개만 쓰시고 나머지는 뭐 갖고 계시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친구분들한테 드리든지 제가 딱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색소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했을 때 제 친구가 한 두 명, 세 명 있었는데 같은 호스를 써요. 그럼 같은 호스를 쓰면 리드가 이제 하나가 나오죠. 근데 나는 약간 얇은 리드를 좋아하고 쟤는 약간 얇은 것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는 두꺼운 걸 좋아해요. 그럼 그 한 통에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리드를 10개를 샀다면 나한테 맞는 리드를 먼저 찾고 두 개를 빼고 나머지 그 친구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드 함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나한테 맞는 리드가 나올 수가 있죠. 다른 사람, 나는 안 맞아도 다른 사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로 이렇게 잘 닦고 뭐 많이 막 계속 뭐 침을 쭉쭉 빨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불어봐서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닌 거는 딱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친구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 명이서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용하게 리드를 관리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리드를 좀 찾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효과적인 색소폰 이 취미생활을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뭐 제가 일단은 좀 색소폰에 좀 다양한 많은 강의들을 좀 찍으려고 해요. 네, 많이 찍으려고 하니까 또 혹시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강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 주시면 또 그런 강의도 좀 제가 찍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좋아지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